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유치부 신동현 어린이, 유초등부 신동인 어린이의 아빠 신의철 장로님이에요. 오늘은 장로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모세의 성막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시작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옆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실 아주 예쁜 천막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천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천막이었어요. 이 천막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모두 도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좋은 물건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어 기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물건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들은 양털을 깎고 어머니들은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다시 천을 짜서 그 천으로 성막의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쪽 천정은 화려한 색깔로 장식했어요.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꾸미고 또 어머니들이 만든 예쁜 커튼을 걸었어요. 이 커튼도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의 벽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에는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어요. 금 촛대는 일곱 개의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일곱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고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제단도 있었어요. 이 제단 위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를 태웠어요. 그 향 때문에 성막 안은 항상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어요. 두 번째 방에는 물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 금으로 된 뚜껑도 달려있고 이 뚜껑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이 두 개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두 개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막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은 성막의 책임자였어요.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아론을 도왔어요. 성막 바로 앞에는 둥근 물두덩이 있었어요. 이 물두덩 안에는 물이 들어있었는데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고 몸을 씻기 위한 물이었어요. 사막에는 모래가 많아서 손과 발이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성막 앞에는 큰 제단이 있었어요. 이 제단은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곳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내려와 머물렀어요.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순 없었지만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은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름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약간 어렵죠? 이 성막에 대한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꿀밤 되세요. 꿀밤!